하지만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사실 당뇨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에 좋은 식품이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주와 돼지감자예요. 오늘은 오랜 시간 여주에 이어서 당뇨에 좋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돼지감자가 어떤 효능이 있으며 정말 당뇨에 좋은 음식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돼지감자는 제각각의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흔히 뚱딴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식품이에요. 감자의 일종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C, 칼륨 같은 무기질까지 여러가지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 철분도 풍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역력 증진에 좋고 피로해소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열량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유명하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뿐 아니라 변비 해결 그리고 독소 배출도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사실 이런 효능보다도 많은 당뇨 환자분들 혹은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이 돼지감자를 찾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돼지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눌린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천연 인슐린이라는 내용의 정보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오면서 홍보되고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사실 당뇨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눌린은 일종의 탄수화물, 즉 당분으로 인슐린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종의 음식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케팅으로 돼지감자의 효능을 접하시면서 이 이눌린이 인슐린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인슐린을 대체해서 복용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러한 행동은 당뇨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이눌린이 정말로 천연 인슐린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섭취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하려고 하면 먹는 순간 위장에서 소화가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슐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눌린은 인슐린의 기능을 많이 올려주거나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시키거나 췌장의 능력을 올려주는 기능, 그런 기능 또한 없습니다. 즉 돼지감자의 이눌린이란 성분은 절대로 인슐린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돼지감자는 실제로 100g당 15g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돼지감자를 먹는다고 혈당이 낮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돼지감자를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돼지감자의 당질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의 열량과 당질까지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잘 계산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슷한 무게의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당을 적게 올리기는 하지만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 자체는 없고 그야말로 그냥 음식의 하나로서 칼로리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돼지감자도 음식의 일종,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음식이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고요. 모든 음식은 섭취에 따라서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조금 더 올리거나 덜 올리거나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칼로리가 있는 음식이죠. 그 칼로리에 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칼로리에 포함되어 있는 당 성분만큼 내 몸속의 당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을 떨어뜨리는 음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모든 음식은 당을 올립니다. 다만 당을 많이 올리거나 적게 올리거나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감자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음식이다. 절대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돼지감자는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100g당 630mg이 들어있어요. 감자나 고구마에 비해서 고칼륨 식품입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칼륨의 1일 권장 섭취량은 1500mg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돼지감자를 250g 이상 드시면 이미 하루 권장량의 칼륨을 넘어버려요. 하지만 이 칼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돼지감자는 설사형인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 있어서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는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돼지감자는 당뇨 치료에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돼지감자의 주 성분인 이눌린, 이 이눌린은 보통의 전분이나 설탕과는 다르게 사람의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고 장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면서 소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포만감을 더 주고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흡수도 천천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는다는 가정에서는 밥이나 감자보다 혈당이 더 천천히 적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배변 기능을 촉진시켜주기도 하는데 인체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은 이눌린들은 장으로 들어온 아직 흡수되지 못한 지방과 당에 흡착이 돼서 흡수를 덜 되게 하기 때문에 고지혈증과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눌린이 절대로 인슐린 대용은 될 수 없고 이눌린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혈당을 덜 올리게 하고 다른 지방이나 당들과 약간의 흡착되어서 배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적인 효과는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밖에도 이눌린은 대장에서 분해되고 발효되어서 장내 유익한 유산균들의 영양급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로 인해서 대장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변비를 예방시켜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산의 배설을 약간 도와줘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보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돼지감자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자, 많은 분들께서 돼지감자를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말린 돼지감자로 차를 달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돼지감자는 말리게 되면 이눌린 성분이 농축이 돼서 효과가 50% 정도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차로 타먹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섭취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돼지감자 자체가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혈당을 적게 올리지만 역시나 음식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식단을 드시고 중간중간 내 혈당을 떨어뜨려야지 라면서 돼지감자를 중간중간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기존 식단에서 돼지감자로 달인 차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기존에 드시던 그 식단에서 추가적으로 칼로리와 혈당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식단에다가 추가로 돼지감자 차를 마시는 것은 혈당을 더 올리는 효과밖에 낫지 않습니다. 혈당을 더 끌어올리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감자의 효과를 보려면 기존에 드시던 식단을 그대로 드시면서 추가로 드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평상시에 드시던 식단에서 탄수화물 당을 그만큼 줄여주시고 정말로 밥이나 감자 같은 것을 그만큼 덜 드시고 그 다음에 돼지감자 차를 드시는 거예요. 돼지감자는 대신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추가됐을 때는 절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과 칼로리가 추가돼요. 자, 그리고 간혹 이 돼지감자를 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즙의 경우에는 돼지감자의 굉장한 이점인 식이섬유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당이 농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는 정말 좋지가 않아요. 돼지감자 즙은 오히려 당뇨에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돼지감자 즙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차로 말려서 드시거나 그게 아니면 반찬으로 드시는 거죠. 감자 대신에 돼지감자를 조림을 해서 드시던가 아니면 깍두기나 생으로 드시든가 갈아먹는 방법까지 다양한 조리법이 있으니까 감자나 밥을 대체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이 돼지감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복통과 설사를 잘 유발하기 때문에 대추나 생강 같은 따뜻한 그런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복통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돼지감자의 여러 가지 활용 메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감자 조림을 해 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감자 대신에 먹으면 혈당을 덜 올리니까 이렇게 감자 조림 같은 걸 해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돼지감자 차도 역시나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적당한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이전보다 줄이고 중간중간 돼지감자 차를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수 있고 당을 떨어뜨린 데도 효과적이라 걸 잊지 마세요. 절대로 추가로 드시면 혈당을 올리고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돼지감자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효과와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셨던 내용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돼지감자를 섭취해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고 당뇨 자체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돼지감자는 절대 병원에서 처방받는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대체하실 수 없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혈당 강화를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 성분이고
이 호르몬은 식품이 아닌 주사를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들 건강하게 돼지감자 잘 섭취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